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악성 코드 랜섬웨어를 감염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동적으로 정보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 메모리 덤프까지 해가지고 이게 증거들을 좀 수집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랜섬웨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말웨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요것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2017년도에 나왔는데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동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악성 코드 분석을 공부를 할때 이러한 PK 파일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이 머리어죠. 네, 이메일에 되어 있는 어태치 됐던 악성 코드들인 것이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로 온 거죠. 이메일로 온 것이고요. 이 안에 이제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VBS 파일이라는 게 있고 요것들을 실행을 하면서 이제 악성 코드 EX 파일들이 실행을 한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동작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랜섬웨어가 동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옮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호가 임팩티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임팩티드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미 시스 인터널즈 쪽에서 시스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추적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감염을 시킬 건데, 예, 프로세스 모니터하고 프로세스 exe 파일 요것을 이제 동작을 우선 시켜놓을 거예요. 어차피 요것을 동작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정보들이 다 수집하고 난 뒤에 이 정보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통해 그 툴즈를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 트리 정보도 나중에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하면은 얘가 아마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조금 기다릴 겁니다. 왜냐면 요게 다 감염이 되기 전까지 한 2분? 뭐 많게는 2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것을 우선 다 감염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샌드박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동화 분석 시스템들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덤프시라고 EX 파일도 EX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보면은 다 감염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from 뭐 mail.com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그 텍스트 파일이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행이 되면은 우선 저는 스냅샷을 이렇게 찍어놔요. 스냅샷을 찍어놓고 왜 그러냐면 현재 상태를 또 이제 그 스냅샷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석하려고요.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 후 이렇게 스냅샷으로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덤프잇이 없어져 버려가지고요.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덤프잇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EX 파일들을 전체를 다 감염시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덤프잇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정보들을 쭉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정보를 이제 덤프 뜨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제가 메모리 분석을 할때 이러한 우리가 휘발성 정보들이죠. 이 메모리가 죽었 그 우리가 PC가 죽었을 때 종료됐을 때 날아가는 정보들을 우리가 휘발성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휘발성 정보들을 이제 비휘발성으로 이렇게 정보들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정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밖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요거는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해서 이쪽 안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상 가상 환경에서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어떤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덤프 뜰 때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파일드 프로세스를 덤프를 뜨고 혹시나 실수로 요것들을 동작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점을 볼게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분석을 막 해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 정보에서 나온 정보만 좀 빠르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세스 트리 정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트리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볼 필요가 없이 프로세스의 모니터에서 나온 것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정보들을 보면서 좀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 정보들, 모니터 정보들 보고 중요한 게 이제 요 커맨드 정보죠. 예, 커맨드 정보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ispro.exe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제 사용자들이 실행하는 것들이 이 아래쪽에 이제 동작하고 우리는 요것을 실행을 했죠. 이게 요것을 실행을 하면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인 게 MS 쪽에서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재 동작하는 것들도 몇 개가 보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디스크리션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HTML 어플리케이션 호스트라고 MHTML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TA 파일 형식이나 뭐 이런 형식 같은 경우를 실행할 때 이게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WMIC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즈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WMIC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VS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 섀도우 파일 같은 경우를 좀 삭제하는 관점으로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보통 악성 코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명령어들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냥 쭈루루루룩 이렇게 동작이 됐어요. 그래서 명령어들을 한번 좀 보시면은 특징들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인 게 우리가 MSHTA 같은 경우는 이제 HTML 형식 형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HTML 컨트롤 그웹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S 누르시면은 저장이 돼요. 저장을 할때 HTML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HTA 형식으로 해가지고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다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 프로세스를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자바스크립트 형태 같은 경우나 HTML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애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도 나중에 더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그냥 쭉, 보이는 것들만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카피를 하고 난 뒤에 어디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카피를 이제 딜리트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섀도우 파일 같은 경우는 남겨 있으면은 그걸 복구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섀도우 파일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했던 히스토리 정보나 그런 것들,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삭제를 해버려요. 분석하기 어렵게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뚝 동작이 되면서 나중에 보면 노트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지금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바뀌거든요. 바탕화면에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바뀌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텍스트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얘가 만들어졌고, 요게 이제 노트패드를 통해가지고 열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면을 통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봤을 겁니다. 얘가 보면은, 예, 스크랩 라고 하는 이걸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만약 메일 보내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모니터 정보들을 보면은 이런 정보들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해놓으셔가지고 별도로 좀 분석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예, 별도로 분석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일의 세이브를 별도로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제 분석을 또 해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리지 에디트 정보를 좀 한번 볼까요? 아마 여기에서 확장자들을 싹 바꿔버렸을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 바꿨는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 쪽은 확인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분석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세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기회 되면은 저도 정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하나씩 좀 공유를 하고 메모리 포렌식 같은 경우에도 뭐 덤프도 떠보고 이런 정보들을 볼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만 좀 정보들을 본 겁니다. 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문 정보를 이제 올려놨어요, 저는요. 네, 그래서 이벤트 뷰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 어플리케이션 쪽, Applications and Service 로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시스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없겠죠. 이런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시스몬 설치하는 방법들 나왔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시스몬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올려 놓으면은, 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프로세스 정보들 있잖아요. 이게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작하고 있던 정보들. 여기 보시면은 다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몇시몇 분에 얘가 노트패드를 사용을 했는데 노트패드에 열람한 것이 요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 정보들이 쭉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부분이 현재 감염이 됐던 시간이죠. 지금 현재 시간 타임은 제가 못 맞췄네요. 지금 현재 보면 10시 39분인데 이 시간 아닙니다. 아무튼 네, 시간 타임은 뭐 나중에 맞추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지금 현재 위쪽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열었고 아래쪽으로 좀 가시면은 파일들이 다 스크립트라고 한 스케랩이죠. 스케랩인가? 예, 그걸로 해가지고 랜섬웨어가 지금 현재 얘가 랜섬웨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 확장자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쭉 이벤트들이 엄청나죠? 이벤트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쭉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죠? 왜 그러냐면은 EX 파일이나 그런 것에 파일들을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 다 변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이벤트면은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 확, 바탕화면 쪽에. 그렇죠? 딱 보면은 바탕화면 쪽에서 변경을 좀한것 같아요. 이게 바탕화면에 있는 것에 대한 EX 파일들을 좀 건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아마 요 지금 현재 분석한 시스템이 신규로 이렇게 OS를 윈도우즈로 만든 거기 때문에 파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시스템 파일들은 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바탕화면이나 아니면은 사용자 쪽이나 뭐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 나중에 분석해야겠지만은 그쪽 중심으로 건들지 않았나. 예, 거의 대부분요. 그거는 없어요. 정보들 딱 봐도요. 뭐 다른 시스템 쪽이나 어디 딴데 건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아마 있는데, 로직상으로 있는데 아마 건들지 않을 것 같고, 문서 파일, 특히 이제 DOC 파일이나 PDF 파일 같은 건 지금 전혀 이 컴퓨터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벤트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몬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더더 자세히 이런 정보들을 좀볼 수가 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제가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가지고요.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상 환경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요. 메리어 트래픽이라고 하는 사이트 쪽에서 악성 코드를 구해서 직접 한번 감염시켜 보고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더해 가지고 와이어샤크의 패킷 분석까지. 근데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같은 경우도 어차피 메리어 트래픽 쪽으로 가시면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해도 괜찮죠. 얘가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아마 랜섬웨어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첨부 파일, EML 파일에서 여기서부터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게더 확실하겠죠.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